예, 다음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라도 좋은 것은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엔 종합부동산세를 지금의 3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는데 박 시장이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부동산 관련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송파구청에서 열린 예산 설명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중앙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사회주의 아니냐? 아, 사회주의라도 좋은 거라면 해야죠. 종부세 3배 인상 주장에 이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부동산 공유기금 조성 등 고강도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박 시장의 이런 주장들은 지자체장의 권한 바뀌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부세는 중앙정부 관할이고 부동산 개발이익 상당수도 중앙정부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 안정에 전혀 도움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부동산 강경 발언을 계속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